19세기 당시에 러시아 제국은 황제가 군림하던 전제전 국가였죠. 아주 광활한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유럽에 비해서 산업혁명이 늦게 시작되면서 여전히 농업이 더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1861년 러시아의 농업사회를 완전히 뒤집어놓는 대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농노해방령이 발표된 것인데요. 농노해방령은 지주에게 종속되어서 농사를 짓는 계급인 농노를 없앤다는 법령으로 이를 통해서 약 2천만 명의 농노가 농민으로서 자유를 얻고 땅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와, 그러면 교수님, 농노였던 사람들이 해방이 자유롭게 됐으면 그렇죠. 삶이 되게 좋아졌겠네요. 예, 그 당시 그 많은 백성이 그 지금 규현씨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희망이 금세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예, 농노 해방이 이루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땅? 맞습니다. 땅입니다. 농사지을 토지가 필요한데요. 자유로운 신분이 된 농민들은 농사지을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야 됐어요. 문제는 나라에서 이들에게 토지를 분배해준다는 명분으로 시세보다 두 배나 비싸게 땅값을 매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 토지 사항금에 짓눌려서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또 다시 또 그냥 노예가 다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럼 당시 러시아 농민들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사진을 볼까요? 예? 와. 이건 당시 러시아에서 농사일을 돕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엄청 추운데. 예,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안 됐어요. 일단 안타까워. 예. 정말 그 얼굴에 삶의 신사남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이게 어려 있는데요. 러시아 제국은 농민들에게 과중한 그 토지 사항금뿐만 아니라 6%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은 토지세도 매달 지불해야 했고요. 당시 러시아 막일꾼의 하루 일급이 0.5루블이었는데 그보다 10배 이상인 5 내지 10루블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와, 어떻게 살아요? 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후에 그 대기근까지 덮치면서 농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습니다. 100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과 연못이 말라버렸고요. 길가에는 죽은 가축이 쌓여갔고요. 사람들은 나무 껍질, 호밀 껍질, 이끼를 섞어 만든 기근빵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먹으면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은근히 살았구나. 예. 결국 대기근은 러시아 농민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농노가 해방됐다고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건 더 힘들어졌네요. 더 힘들어졌죠. 사실은. 결국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도시 생활은 농촌보다 좀 나았나요? 더 안 좋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농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그 노동자에게도 이어졌는데요. 공장은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요. 언제나 유독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요. 냄새나. 맞아, 화학 제품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대부분 노동자는 하루 12시간, 길게는 16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부르주아의 횡포였습니다. 와. 이들은 그 노동자가 공장을 나설 때마다 뭔가 훔치지 않았는지 그 의심하면서 몸수색을 했고요. 심한 경우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팔다리를 잃어버리더라도 보상금 몇 푼만 쥐어줄 뿐이었고요. 어떡해. 그러면 일리아 씨,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공장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되게 몸으로 힘든 일은 했는데. 이게 뭐죠? 야. 이게 뭐예요? 러시아 말로 무르라키라는 그런 개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이나 호수에 배를 끌어 옮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것도 남녀노소 다 했고 모든 러시아 농노들이 심지어 노동자를 포함해 제일 힘든 일을 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진들을 진짜 처음 봐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03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 그 불황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후발 국가인 러시아의 산업이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로 3년 동안 11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3천 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에서 더욱더 허드하게 했죠. 백성들의 희생으로 부르주아지는 배를 불려나갔고 계급 간 갈등 그리고 빈부격차는 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이때 러시아의 통치자는 바로 황제 니콜라이 2세였죠. 니콜라이 2세.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의 그 14번째 황제로 아버지였던 알렉산드르 3세가 신장염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니까 1894년에 급하게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교수님 그럼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니까 이 니콜라이 2세가 엄청 고민이 많았겠어요 황제임에도. 예, 보통 황제라면 아마 그랬을 텐데요. 하지만 니콜라이 2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나는 러시아 황제가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나는 통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심지어 강요에게 말 거는 방법조차 모르겠다. 이게 뭐죠 이 사람? 뭐야? 니콜라이 2세. 아니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한 네. 느낌인데요? 그래서 니콜라이 2세는 황제 역할이나 국정 운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별 문제 없이 무탈하게 현재 삶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유지하고 싶었던 황제의 삶이 어땠는지 한번 영상을 함께 볼까요? 야, 어마어마하겠지. 이 영상 속 궁전은 니콜라이 2세가 여름 별장으로 쓰이려고 그 크림반도 얄타에 만든 리바지아 궁전인데요. 우와. 야, 리바지아. 너무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 궁전은 그 황비와 함께 떠난 이탈리아 여행에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궁전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이 116개. 뭐 방이 100개가 넘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필요 없죠, 사실. 사치할 때 필요한가? 아니니까 뭐. 좀 사치스러운 느낌도 좀. 그러니까 그냥 저기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자꾸 뭘 운영하고 국정 운영하라고 뭐 하니까. 저기서 살려면 운영해줘야지. 와, 근데 앞에 그 노동자들의 삶이랑 너무 대조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사치의 극치를 달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궁전은 건축 비용에 400만 금루블, 현재 가치로 약 3천억 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정말 굉장하죠. 아니. 답답하다. 네. 니콜라이 2세는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바로 프랑스 남부 니스. 에? 프랑스에 지었다고요? 네, 프랑스 니스에서 이제 성 니콜라 대성당을 만들었죠. 이야, 프랑스다도죠. 이야. 그래서 그게 1912년에 완공이 돼서 이제 화려하기로 되게 유명한 성당이 되죠. 원래 이탈리아 화강암과 또 내부에는 금박을 입힌 도매랑 또 십자가로 장식되어 있는 와. 건축물이죠. 외국에까지 지을 정도니. 정신이 아니에요. 게다가 니콜라 2세는 계절마다 황실 전용 열차를 타고 유럽 곳곳의 궁전으로 거처로 옮겨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기차에 꼭 챙겨 다닌 것이 있었어요. 보드카. 역시 술생각. 한번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 차? 차를요? 기차에 차를 싣고 다녔다고요? 예, 전용 진짜 차를? 좀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바로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예, 바로 자신의 그 전용 자동차였습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니콜라이 2세는 자기의 그 전용 자동차를 황실 기차에 싣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는 러시아 황제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차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수가 무려 50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50대요? 그럼 어떻게 다 탈지도 못할 텐데. 대부분이 메르세데스, 롤스로이스 같은 고가의 그 자동차였고요. 자동차 두 대 구입하는 데에만 10만 루블을 썼다고 그래요. 이 현재 가치로 80억 원 이상을 넘는 돈이고요. 이런 돈을 지출한 적이 많습니다.